자, 별 부담 없습니다. 수익 좀 챙겨놨고, 올라오면 주가 매도하면 되니까요. 저점 깨버리면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내추럴 가스 2.3%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0.95%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 하락할까 싶어 물량만 많이만 실지 않으면 됩니다. 올라오면 저항에서 밀릴 때 추가할 물량만 적당히 남겨놓으면 돼요. 과감하게 한번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야, 미국이 나스닥이 심상치 않아요. 그죠? 어제 3.8% 빠졌습니까? 어쨌든, 그죠? 또1% 가까이 빠져요. 야, 아까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매도가 매도 부르는 거거든요. 어저께 참았다 쳐. 어저께 테슬라가 15%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빠지면 지금 보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거 뭐 빠지는데 테슬라 올라가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 추가로 3% 4% 더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못 버티고 던집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저점 인근이다 싶어 반발 매수세가 나올지 아니면 추가 하락 나올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앞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나스닥. 워낙 급변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자, 저점 깨지 싶어서 매도 들어간 거 주의했습니다, 일단. 나스닥 보고 같이 접근한 겁니다. 아, 저점 깨네. 추가 밀리네. 그럼 여기 얘가 강하게 반등하겠어? 싶어서 매도 같이 따라 들어간 거거든요. 위에서 한번 챙겨 먹고. 일종의, 이탈형 패턴이죠. 저점 이탈.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하나 챙기고 차곡차곡 챙겨갑니다. 여기 저점 딱 꺼놓은 거 아까 꺼놨거든요. 딱 반등합니다. 지지권이거든요. 저기가 한번 좁혀볼까요? 그죠? 그냥 줄 꺼놓은 거 아니에요. 반응 다 합니다. 지지 저항대에서 반응 다 합니다. 그게 맞춰서 같이 하면 돼요.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아, 쭉 땡기네. 매수 주문이 정. 끊어요. 좋습니다.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립니다. 매수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하락 추세예요. 어설프게 매수 안 합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 나중에 앞전 녹화도 있습니다. 그 녹화도 실전 매매 아주 중요한 팁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은 나중에 꼭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실전 엑기스 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밑부터 깬다. 하나 정도 들어 갈 필요도 있는데.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다시 또 매도입니다. 여기 끌어당긴 시도가 나왔으면 여기 저점대를 다시 회복하는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밀리죠. 더 처집니다. 처져요. 잘 따라갔네. 그죠?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여기 선에서 또 올라오죠. 그죠? 저쪽에 가면 지지권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죠? 뭐 굳이 그죠? 반등 또 강하게 쭉 끌어당기면 먹은 거 다 터하느니 조금이라도 챙기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깨고 내려가도 안 따라갑니다. 반등 나와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지.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더 내려간 건 완전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지금 쫓아가기 좀 그래요.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아래 꼬리 자꾸 땡기죠. 누군가 여기 자꾸 사고 있다는 거거든. 그죠? 그렇다고 이제 딱 봤어. 저는 계속 매매했습니다만, 야 이거 뭐 매도 때리기에는 좀 많이 빠졌고 스트레이트로 반등할 것 같은데, 야 요 조금 올라간 거 요거 먹으러 가는 거 좀 별론데, 아 그렇다고 손가락 빨아야 돼? 에라씨. 저점이다 싶어서 매수 딱 하죠. 요거 올라가는 거 요거만 먹고 매도 때려야지.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푹 깰 때 아주 칼같이 손절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요 큰 낭패 봅니다. 소탐 대실입니다. 야 그건 그거고 나스닥이 너무 많이 빠져요. 일종의 투매 물량 넣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4% 인근 빠지고 지금 1.5% 빠지고 있어요. 도합 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야, 참. 여기 추세선 이탈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음봉으로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자, 편집 툴이 제가 편집 툴을 바꿔가지고요. 아직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끊어가면서 녹화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도움 되실 테고. 자, 빨리 돌려보기 있습니다. 그죠? 속도, 영상, 속도 빨리 돌려보기 있거든요. 톱니바퀴 설정에 들어가서 재생 속도 조절하시면 조금 덜 지루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공부하는 개념으로 차근차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반드시 얻어가는 거 있다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